Did you get ready in the dark or something? 'Cause you look like a beautiful nightmare. Don't you know? Don't judge me. I just wish he knew. That's just like you. I miss your eyes.낮에 기온은 영상 한 11도 돼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봄날씨 같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좀 쌀쌀하네요. 오늘 오소성 백패킹 오소성 테크에는 저 혼자 왔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텐트 두 동이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그 저녁 6시 20분 됐습니다. 근데 낮에 그 기온이 영상 11도로 그냥 따뜻하던데 저녁이 되니까 좀 바람이 불고 좀 쌀랑하네요. 저녁이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그러는데 좀 쌀쌀합니다. 지금 저녁 한 7시쯤 됐거든요. 아,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금 차 한잔 하고 있습니다. 바깥에는 그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부네요. 좀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. 낮에는 그렇게 포근했던 날씨가 밤이 되니까 그 최저 기온이 한 영하 2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한 3, 4도 되겠죠? 산 정상이니까. 그런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좀 쌀쌀합니다.
어우, 바깥에는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어요. 어제 밤 10시 좀 넘었는데, 예보상에 바람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,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. 하셨구나. 박, 아니, 가족들 같이 와서 밥 좀 해 먹으면 좋겠고. 아우, 가래밥이 아주 잘 됐습니다. 밤새 그 바람이 좀 심하게 좀 불었는데, 아침에 운해가 그래도 적당히 깔려가지고, 그래서 풍경이 좀 좋았어요. 비박하고 가시는 거예요? 네. 정상에서 하셨어요? 네. 태평도 보려고 왔어요. 방송하세요? 예. 와, 신기하다. 정상이 좋았어요? 네? 정상이 좋았어요? 여기 몇 동 있었어요? 두 동. 아, 진짜요? 저 정상에 네 동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. 여기 데크가 훨씬 더 넓은데. 아, 그래요? 여기는 좀 해놨거든요. 아, 저기는 그래. 네 동 있었어요. 자, 오서산 백패킹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아우, 지금 날씨가 봄날씨 같아요.
아침에 운해도 좋았고 날씨도 푹하고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그럼 오사산 백패킹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